그것만을 지금 쳐다보면 잠을 자는 거야? 어, 러바오. 오늘 열일하시네요, 우리 아버님. 너무 예쁘게 앉아있어. 자, 푸딩 친구들 안녕. 오늘 아침에 용인 지역에 폭설이 냈어요. 아, 할아버지와 아버 가족들 잘 지내고 있는데 이 대나무들이 오늘 폭설에 이렇게 지금 이쪽에 완전히 쓰러져 있죠. 대나무를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소생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어이구야, 눈을 좀 털어줘야 되겠어요. 어우, 대나무들은 다 누워있고. 어머, 맙소사. 자, 이 눈을 어떡하죠? 어, 털어봐야 돼요. 자, 대나무들을 살려야 됩니다. 어우,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 오, 봐봐. 아주 새로운 나무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자, 호바와이바오, 우리 루이후이가 다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호바오가 먹이를 먹고, 할아버지가 새로 설치한 나무를 아주 재밌게 적응하고 있어요. 아이고. 고마워. 생띠에 떼굴떼굴 굴러서. 아유, 고마워. 너무 멋져요. 여보, 이제 잘 시간이야. 잠을 자야지. 여보,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돼. 아버님, 너가 먹지도 않고 이렇게 다시 빨아놓으면 이게 힘들잖아, 저녁에. 자, 러바오는 요즘에 다시 약간 행동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약간 새로운 암컷을 찾는 시기가 러바오에게는 도래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서 육아하고 있는 아이바오를 생각을 해야지. 알겠니? 네. 봐봐. 이번에 그냥 자. 응? 아이고.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먹이를 좀 먹어봐요. 아이고야. 에이, 그래 그래. 어떻게라도 마음을 가라앉혀 봐야지. 여보, 오늘 아주 오후에 먹지도 않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랬는데 이제 배가 고플 거예요. 저녁이라도 좀 드세요. 아이고, 오늘 먹는 게 반갑지가 않아. 아이, 봐봐. 아이, 뭐야. 응? 고구마를 지금 쳐다보면 잠을 자는 거야? 아이고야, 아무리 고구마가 냄새가 없다지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응? 자, 초바오가 고구마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코가 닿을 듯이 냄새를 맡듯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냥 뭘 해도 귀엽고 예쁜 우리 푸바오. 푸바오, 잘 자, 이제.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이제 퇴근하고 내일 아침에 올게요. 내일 아침에 일찍 보자. 자,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 일찍 올게. 잘 자요. 안녕. 헤이, 푸바오. 아유, 응가도 이쁘게 자려놨네. 대나무도 잘 먹었고. 어디 보자. 아주 잘 먹었어요.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가 내려오다가 대나무 떨어진 거잖아. 그렇게 놀래 그래. 네가 내려오다가 대나무가 떨어진 거야.
옳지. 옳지, 아, 이뻐라. 와우. 먹으라고 하기 전에 거기 맛있는 게 있으면 가서 먹어야지. 응? 그지? 아이, 맛있어.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예쁜데? 할아버지가 그 옆에 가서 앉고 싶을 정도로? 네, 할아버지가 옆에 가서 앉아있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앉아있어. 바른 자세 소녀. 네? 바른 자세 앉아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옆에 앉고 싶어요. 맛있게 먹어. 대나무도 많이 먹고. 우리 부부가 너무 예쁘네요, 아침부터. 러바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배가 다 네 배냐? 러바오, 너무 멋있어, 사실. 아유, 언제나 나는 이렇게 계곡에서 물소리 들으면서 대나무를 먹어볼까, 러바오. 부럽다. 맛있게 많이 먹어라. 계곡 물소리는 내가 만들어준 거 알지? 감사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것 같아. 많이 먹어. 아우, 푸바오, 금방 내려왔어. 그럼 놀아보지. 아이, 그 나무에서 좀 놀아도 되는데. 자, 앉아서 좀 먹자. 아, 먹을만한 거야, 그거. 대나무 좋은 건데. 똑바로 앉아서. 똑바로 앉아주세요. 옳지, 앞에 보고. 에이, 그거 먹어. 할아버지 쳐다봐도 소용없어. 더 먹어야 돼. 아니야, 할아버지 안 줄 거예요. 봐봐, 동생들 냄새 나지 거기서. 봐봐, 동생들 냄새야, 동생들 냄새. 아우, 거기다가 다시 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야. 아니면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잘했네, 잘했어. 봐봐, 공둥이 실룩실룩. 판다의 걸음걸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네요. 네, 가기 전에 편지를 쓰고, 도착해서 편지를 쓰고. 자, 우리 동생들과 엄마에게 편지를 잘 써놨어요. 자, 러버가 최근에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 먹이 먹는 양이 줄고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시기가 이른 봄. 아, 판다에게 오는 그 시기인데, 지금 러버는 다른 암컷들을 만나는 판다들의 시기이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 시기예요. 자, 러바오가 최근에 물속에 많이 들어가거나 나무에 오르거나 잠을 많이 줄이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말자니까요. 거기 올라가지 말자고. 나무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그 나무 죽으면 어떡할 거야. 러바오, 러바오야, 아, 그 나무 잘 살려보자고. 어이, 아유, 아유, 러바오, 그건 아니지. 어, 러바오, 러바오, 그 나무 좀 살리고 싶다. 그 나무 가지 얼마 안 남았잖니? 러바오도 처음 올 때 그 나무 얼마나 풍성했는데. 요, 쪼르륵, 우와! 오, 러바오 쇼맨십 대단해. 러바오, 너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니야. 러바오, 많이 먹어. 와우, 오, 네 인기가 너무 대단해. 많이 먹어. 너무 대충 먹었다, 근데. 너무 대충 먹었어. 잘 골라봐. 오케이, 줄기도 먹고. 아, 착해요. 아이고, 뭐 욕심꾸러기 하나씩 먹고. 아유, 다음에 먹을 걸 챙겨야 돼요. 굉장한 전략인데. 아,
좋은 전략이야. 다음에 먹을 걸 미리미리 준비하는. 유기무원의 자세 아주 좋아요. 그 순간에도 코로 대나무의 향을 맡아보는 우리 쿠바오. 맛을 확인하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다음에 먹을 걸 또 준비하고. 오늘 쿠바오 바쁘다, 그지? 넘어온 시에까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아우, 쿠바오. 아빠는 또 저 나무에 올라갔어요. 오, 아버님. 아버님, 거기 올라가셨어요. 아유, 오늘 열일하시네요, 우리 아버님. 네? 러버 아버님, 오늘 열일하세요. 네? 와우, 오늘 러버 맛있어요. 자, 러버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지금. 아우, 푸바 맛있게 녹는다. 아, 너 먹는 소리 행복한 소리 같아. 정말 행복한 소리 같아. 할머니도 이따 가서 저녁 맛있게 먹을 거야. 푸바오 생각하면 돼. 알겠지? 푸바오도 저녁 맛있게 먹고. 우와. 네? 푸바오 먹는 소리 할머니도 힐링이 됐어요. 할머니도 저녁 맛있게 먹을게요. 푸바오 눈이 또 왔어. 아이, 푸바오 좋아하는 눈이 또 왔어요. 푸바오 좋아하는 눈이 또 왔는데. 푸바오, 아, 눈 속에 오니까 푸바오가 더 시커멓게 보이잖아. 흑곰으로 보여, 흑곰으로. 자, 푸바오. 야, 거기서 대나무를 좀 먹어볼까요? 아, 이뻐, 이뻐. 푸바오, 이뻐, 이뻐. 우리 푸바오는 어디 있어도 이렇게 이뻐요. 자, 우리 푸바오 이렇게 이쁜데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푸바오. 어딜 가도 우리 푸바오는 사랑받는 최고의 판다가 될 거예요. 선생님 친구들, 영상 잘 보았죠? 다음 주 과연 우리 푸바오, 러바오 또 더워가족들 어떤 일들이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한번 보내시고, 절대 슬프다고 할부지 몰래 울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Goodbye! 너희 착해라. 아, 푸바 착해, 착해. 아주 착해. 자, 우리 푸바오에게 축구를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 뒤쪽에 유채가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유채가 많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자, 푸바오가 유채를 충분히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유채가 피긴 폈지만 탐스러운 꽃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할아버지가 유채를 추가로 식재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추가로 식재를 해서 우리 푸바오가 유채꽃을 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할아버지 마음이에요. 유채가 할아버지 생각대로 그렇게 빨리 피지 않기 때문에 어제 밤부터 이곳 틸레 놀이터의 온도를 저녁에 15도까지 올렸어요. 판다들이 들어가고 나면 15도까지 올리고 야간에 조명도 좀 켜고 해서 유채가 빨리 피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보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